안녕하십니까, 찌릿입니다. 오늘은 히어키 클래프 메타에 대한 설명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상품 그대로 개봉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3287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가까이 보시면 3288 그리고 3288-20 이렇게 모델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어가 여기 막 적혀 있는데 이거보다는 한글로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좀 다르게 뭐 한글로 읽어 드리면 그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오키고요. 히오키 테스터기라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600V AC/DC 전압 그리고 42메가옴 저항을 까지 할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287은 True RMS, 그리고 3288은 평균값, 그리고 3288은 3288-20 이것도 True RMS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 여기서 그 RMS와 평균값의 차이를 간략하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 이거 RMS는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순간 저 제곱 평균 제곱근이란 의미로 앞에 그 트루가 붙었기 때문에 진짜 실효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균값 있고 RMS 값 있고 트루 RMS 값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RMS니까 정말 좀더 정밀한 그런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RMS는 전력과 관계되는 값인데, P는 그 R분의 자승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P는 R분의 V의 자승, 이러죠. 이런 값을 구하기 위해 그 전압값을 제곱해야만 제대로 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RMS니까 좀더 더욱더 정밀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수학 식으로 좀더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워요, 많이. 그래서 좀 이거 말로만 좀더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평균값 있죠. 평균값 좀 정의를 말씀드리면 하나의 완전한 사이클에 걸린 교류 전압과 그 전류의 모든 순간 값을 평균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 정형파가 있는데 그 정형파를 일정하게 찌그러진 부분을 일정하게 밀어서 좀 평균한 값을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쉽고 그리고 그 저희가 그 전선으로 클램프 메터를 전선을 챌때 거기에는 뭐 사인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구형파나 삼각파가 오고 거기에 이제 파고율 때문에 오차가 많이 발생돼요.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RMS로 측정하는 클램프가 조금 더 측정값을 정확하게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안전 등급에 대한 해당하다는 그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뒷편을 좀 볼게요. 뒷면은 이게 35파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가 이제 35파이 들어간다는 게 있죠. 그리고 구성품이 이렇게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현장에서 개봉해서 RMS로 한번 재고 그리고 평균값으로 된그 클램프 메터를 한번 재고해서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뭐 이걸 좀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새 상품이고요. 이거 새 상품 이대로 그대로 개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장에 와서 정말 장비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왔고요. 이거 장비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박스를 개봉하니까 지금 코멘터랑 이렇게 리드선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RMS 값을 측정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평균 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평균이 적혀 있죠?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많이들 사용해 보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오른쪽으로 한칸 하면 교류전류고요. 오른쪽으로 한칸더 하면 직류전류, 그리고 한칸더 하면 교류전압이랑 직류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항을 측정하는 거랑 이제 도통시험을 할때 이걸로 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홀드 버튼은 뭐 전압을 측정을 하였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누르게 되면 딱 홀드가 돼서 그 측정된 전압을 좀 오래 가져갈 수 있고요. 여기 적혀 있는 이제 0의 ADJ라는 게 이제 이게 0점을 맞추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걸 한번 이제 측정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메인 변압기 쪽 전류를 한번 재 보겠습니다. 메인 변압기가 400 암페어짜리고요. R상을 한번 재 볼게요. R상을 재질 때는 그냥 이거 옆에 거 전류를 놓으시고요. 그리고 옆에 거 눌러서 딱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전류값이 9.24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기다 홀드 딱 누르면 이렇게 멈춘다는 겁니다. 예, 그런 기능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예, 이런 식으로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압 한번 재보겠습니다. 전압을 재질 때는 이 리드선을 연결을 하시고요. 예, 연결하고 지금 여기에 전압을 여기에다 계기 방향키를 여기다 놓고요. 저는 이제 혼자 재니까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데, 원래 이제 걸어놓고 하시면 조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타단기에 딱 재면 뜨죠? 378. 예. 이게 지금 전압이 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압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네. 그래서 테스트기는 잘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도통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양쪽을 소리가 안 나죠? 이럴 때는 이걸 한번 딱 누르고 소리 나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도통시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까 침에 트루 RMS를 측정하는 후크메터랑 그 평균값을 측정하는 후크메터랑 지금 전류값을 제가 지금 한 곳에다 재보고 있는데요. 이 밑에 게 트루 RMS 값입니다. 그리고 위에 게 평균 값입니다. 아이고, 떨어졌네요. 예.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에는 그러게 이제 고주파가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정되는 값이, 잠시만요. 예, 보시면, 측정되는 값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어느 정도의 갭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류가 이제 6A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좀 뭐, 배역률이 고조파가 많이 함유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측정되는 전류값이 그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게 좀 많다 싶으면 아마 RMS가 조금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전기쟁이의 찌릿, 예, 강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첫 동영상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좀더 준비를 많이 해서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